북한은 미국이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킨 데 대해서 정세를 전쟁 근처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동안 침묵으로 대응해온 것과 다른 행보입니다. 잠시 후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4차 핵실험 이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안보 법안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B-52 장거리 폭격기를 비롯해서 조만간 핵 항공모함이죠. 예,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을 향한 무력 시위를 무려 120분간 펼쳤죠. 그동안 네. 침묵하던 북한이 이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자, 실제로 북한에 위협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B-52는 뭐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한 개 군단 규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감을 주는 비행기인데 네. 그 뭐 B-29가 지닌 31톤의 폭탄 중에 뭐 스텔스 미사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대적 무기가 있지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그 벙커버스터가 네. 최대 공포물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나 뭐 북한의 그 핵심 수뇌부는 이제 전쟁이 나면 자신들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이렇게 과거에 생각해 왔는데 이 B-52가 또서 그 벙커버스터를 터뜨릴 경우 그 어떤 요새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네. 북한 수뇌부에게는 이것이 가장 그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두려움은 잠시 접고요. 이게 네. 2012년부터 말이죠. 3년 동안 북한이 사치품 구입에 쓴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김정은의 돈줄이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그럼 이 돈줄을 좀 차단한다면 핵실험을 막고 제재가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게 그 물론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뭐이니 여러 가지 유엔이 내놓은 제재가 있지만 사실 네. 지적하신 대로 북한은 사치품이나 뭐 호화포트나 벤스나 엊그제 바로 김정은이 인민무력부에 타고 간 벤스가 지난해 연말에 수입된 최신형 그 방탄 벤스입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역시 북한의 돈줄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역시 네. 이것은 아마 중국이나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제재와 조사가 없는 한 막을 길이 없다는 데로부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급 주신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요. 이게 실효를 네. 거두려면 결국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대부분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이라고 하던데요.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제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그런 제재 대상인데 네. 뭐 지난 그 이제 말씀드린 벤스도 결국 지난해 말에 이제 중국 기업인이 단독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이런 그 말하자면 중국 기업들이 어떤 계좌라든지 이런 걸 어떤 추적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중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좀 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파라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유가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봉쇄해버릴 경우 또 그 송유관이 전부 굳어버리기 네.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협조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소장님. 이 최근에 예. 말이죠.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무릎을 꿇듯이 쪼그려 앉아서 보고하는 영상이 북한 TV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거 어떤 예.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것은 아마 근래 그 김정은의 공포 정치의 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황병서는 북한군 서열 1위 총정치국장으로서 북한군 내의 사상교양, 간부 관리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좀 과잉 충성을 한다. 즉 아하. 자기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마치 충성의 화신인 것처럼 하고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해라. 이런 건데 사실 이것은 군부 상층부가 봐도 그렇고 네. 북한 군인들이 봐도
봐도 너무나 그 부족하고 덜 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아마 비난이 대상도 많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과잉 충성, 충성 경쟁이 문제인데요. 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이게 뭐 간부만 130여 명이 처형됐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공포 통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공포 정치가 정말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반발을 살 가능성 없습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뭐 현재 아니게나 지난해 4월에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기관총으로 처형된 이후 그 전후에서 네. 130여 명이 처형되고 뭐 하루에도 그 간부들의 명단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가파르게 지금 권력투쟁도 벌어지고 하는데 네. 이것이 겉으로는 그런 황병서의 행동에서처럼 뭐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많은 군 간부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특히 내년 이제 5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군부나 여기에 대한 이제 강경파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좀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 권력의 어떤 그 상당히 두려움으로 지금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황병서를 이제 2인자라고들 하는데요. 자, 김양건 사망 이후에 좀 새롭게 부상하는 내부 권력은 없습니까? 좀 구도가 바뀔 가능성 엿보이십니까?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노동당 중심으로 이제 7차 당대회에서 권력을 개편하는데 네. 결국 지금 뭐 명분만 지키고 있는 국방위원회 오국열 부위원장이라든지 이용무 차수라든지 이런 아마 어떤 캐캐 묵은 권력들은 거의 쫓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5, 60대의 그 새로운 얼굴들이 대부분 등장하면서 노동당 중심으로 김정은 권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자, 최근에요. 이 5, 60대 새 얼굴로 군수공업부 홍영칠 부장, 또 이 김춘섭 군수담당 비서, 이번 4차 핵실험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좀 네. 실세 가능성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4차 핵실험을 주도한 것은 이제 군수공업부의 홍영칠 부부장 또는 홍승무 부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것 같고 김춘섭은 네. 지난번 이제 이열솔 장례위원회까지는 명단을 내보였는데 네. 이번 또 좀 뭐야 그 김양건 장례위원회는 명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이만근 전 평안북도당 책임비서가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인물이 수시로 교체되고 숙청되고 처형되기 때문에 네. 도대체 7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군 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상당히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 역사가 증명해 주지만 결국 맹목적인 충성파들만 곁에 남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더 이 김정은 통제불능으로 가는 그런 상황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앞에서는 다들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네. 뒤에 가서는 코숨치고 김정은이 지금 뭐 어떤 전시물 정치, 뭐 미래과학자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돈은 점점 고갈되고 있고 정책도 결국 계속 공포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정은 체제가 이번 4차 핵실험이나 지금 뭐 SLBM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북한이 이 핵실험을 감행한 바로 그날에도 주민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탈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번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 결속 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주민들은 그 어떤 권력 중심부의 의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탈북자가 이번 그 핵실험 기간에도 있었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계속 이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고 네. 결국 뭐 북한은 지금 양당 체제다. 장마당과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양당 체제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장마당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당은 주목만 하고 이 말하자면 장마당은 농구공만 하니까 결국은 네. 장마당이 노동당을 흡수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평양에서 뭐 일부 인민들이 그 축제를 벌리고 뭐 선전선동을 벌리지만 대부분 인민들은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제발 좀 인민생활 향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네. 김정은으로서는 또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제한성이 많고 이래저래 북한 체제는 지금 불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장마당이 중요해지면서 돈의 중요성을 알았을 텐데
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신흉운해야 되는 이 북한 주민들 참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